민주당이 다가 아니다. 민주당보다 더 중요한 힘이 있잖아. 촛불 시민이 있잖아. 그리고 당원들이,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원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많아. 진짜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거기에 기대를 걸어야지. 그리고 촛불 시민들, 촛불 집회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아, 우리나라 아무나 함부로 해먹고 도망갈 수 없는 나라야. 얼마나 무섭게 쪼아붙이냐고. 이렇게 깨어있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에서 간도 커. 겁도 없이 해먹으려고. 내가 민주당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싸워줄 그나마 단 하나의 큰 야당이잖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잘 가야 돼. 민주당이 일을 잘해서 이뻐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민주당이 그나마 다수당으로 뭔가를 하라고 자꾸 우리가 일깨워주고 격려를 해서 우리 대신에 일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국회 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민주당을 미는 거지. 민주당들이 잘해서 이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앞으로 잘해서 이쁨을 받아야지. 여태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못했어. 지지부진, 정말 내다 버리고 싶은 그런 당이었지. 그래도 못 버리는 이유가 제1야당이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얼마나 답답해서 단식을 했겠냐고. 그래서 이재명의 마음은 민주당 살리고자. 그 마음이 더 컸던 거지. 민주당원들하고 함께 가보자. 그래서 그랬던 거지. 도대체 방법이 없잖아.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이 거대 제1야당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저윤 정권은 어떻게 타도를 하냐고. 그게 이재명이 진짜 분통 터지는 일이어서 아마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이재명 입장이면 그렇다는 거지.